안녕하세요. 청옥수석입니다. 제가 하나는 우리 고족배를 가졌는데 청아 백첩 그 운용문 그 고족배인데 한번 보세요. 참 좋죠. 한번 제가 보세요. 이 뒤편에도 아주 그냥 운용문이 아주 그냥 두 마리가 아주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런 쪽 있잖아요. 요런 그 백태로 된대요. 왜 백유로 이거 시위한 데는 다 은각으로 같이 용문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를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은 정성이 안 가는 도자기는 최고의 그 정확하게 정성이 안 가고 예술성이 그 깊지 않은 도자기는 그런 의미가 없고 거의 그런 방, 고방 아니면 신작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부터 이 사람의 그이 직접 이제 혼으로 세필 은각으로 다 그냥 했어요. 이 백첩도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 화예문 또한도 다 했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도자기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 시청자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도운 조작이 아니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안에도 보면 고족배 치고 우리 선덕 때딱그 개광식으로 아주 운용문이 딱 우리 영락대도 이런 게 있지만 선덕대로 보시면 돼요. 선덕대 영락대 거의 비슷하니까. 운용문 양쪽에 있고 가운데 개광에 또 운용문이 한 마리가 있고. 이것도 화예문이 또 아니 운저 구름 도안 다 있고 영지하고. 그다음에 뒤에도 아주 그냥 그 운용문이 아주 빽빽하게 그냥 있고 밑에 우리가 전지화예문으로 또 하얀 백첩으로서 변지화예문으로 밑 굽이 있잖아요. 보면 다 전지화예문으로 다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지화예문도 꽃무늬도 있잖아요. 은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쌍은관지 관지는 대명 선덕면제라고 아주 정확히 썼고 아 태토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도자기는요 발색도 틀리지만 유약도 거짓말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죠. 도자기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틀림없이 그 완벽하다는 건 그거는 좋은 도자기로 보셔야지. 요즘같이 진짜 어딘가 모르게 이그 예술성도 떨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그 많이 떨어지는 거 10가지에서 4가지 3가지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봐줘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청옥시에서는 앞으로는 중국 도자기는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인사동에서 지금 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도 그렇고 이 세계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좋은 거 아니면은 쳐다보질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몇만 원짜리 가져가는 것들 보면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아무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는 왜? 그게 진짜 그게 가치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 가치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그거는 거의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항상 좋은 도자기 쪽으로 가시면은 도자기 입문하시고 도자기 그 구입하시고 소장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거죠. 좋은 도자기 갖고 계시면. 근데 나중에 진짜 가치 없는 도자기는 진짜 미래가 깜깜하고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거 보시고 도자기 공부청에서 배우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진짜 보기 드문 고족배인데 아무튼 사이즈 한번 대드릴게요. 사이즈 지름이 한 15.5, 높이는 한 10.5. 아주 그 고족배 치고 아주 그 진짜 성화 때 아주 전성기에 아주 그 물레질과 그 유약과 발색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가지고 이런 도자기 나중에 했잖아요.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가치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진짜 이런 거는 나중에 큰 가치를 하니까 꼭잘 간직했다가 그때 세상에 나와가지고 잘뭐 파시던지 아니면 뭐더 소장하시던지 해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쁜 도자기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좋은 도자기는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